누가 왔어? V라이브 켰는데. 안녕, 플라바. 하영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내일 제 생일이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제가 딱 9시 29분에 켰나요? 신기하다.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 주신 플러버들. 제가 생일이어가지고 편지를 짧게 써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잉. 안녕, 플러버 하영이에요. 이렇게 편지 아닌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제 생일인 겸 플러버와 프로미스나인이 함께한 지 2주년이 아닌 2주년이 되어서요. 저희가 항상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딱딱하고 형식적인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이런 날에는 더더욱 진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활동기 때도 비활동기 때도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무대에 섰을 때 이름 크게 불러주고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열심히 했을 때그 노력 알아봐줘서 너무 고맙고, 좋은 일, 기쁜 일, 저희랑 함께 하고 싶어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인생을 살면 솔직히 언제나 매일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슬픈 날, 힘든 날도 있을 텐데, 그때는 저희가 사랑을 받은 만큼 또 우리 플러버들 힘나게 해드릴게요. 힘을 드릴게요. 하지만 행복한 날이 왔으면 두 배로 함께해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태어나서 이렇게 벅찬 축하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저는 너무 복받았어요. 우리 플러머 때문에. 그리고 엄마랑 아빠, 그리고 우리 언니, 우리 동생 규호.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내 친구들도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이모들, 내 친척들, 진짜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든든한 내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내 식구, 프로미스 나인까지. 너무 사랑하고 고맙고,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는 우리 스태프분들도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플로버들. 진짜 항상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시상식 수상 소감이라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었어요. 오늘이 생일이 아닌데 사실 내일이 생일인데 진짜. 저의 생일날은 항상 뭐가 있나 봐요. 재작년 생일날은 프로그램 경연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프로미스나인이 만들어진 바로 그날 제 생일. 그리고 작년 제 생일날은 태국 케이콘에서 플로버 분들 많은 팬분들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여긴 바로 자카르타예요. 자카르타. 진짜 살면서
자카르타까지 와보고. 저는 데뷔하기 전에 해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해외를 나갈 때마다 너무 좋다고 해야 되나? 즐겁다고 해야 되나? 신기해요, 뭔가. 해외를 막 그냥 놀러도 온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러 온 건데 그런 게 되게 신기하고 해외에 와도 풀러바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진짜 복 받은 것 같아, 나. 여기가 호텔인데 엄청 되게 저는 오늘 새로운 언니랑 같은 방을 쓰거든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넓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새로운 언니는 잠깐 어디 간것 같아요. 진짜. 근데 여기 방이 불을 다 켜도 조금 어두컴컴해가지고 지금 여기 바로 앞에 뭐라 하지? 뭐라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키는 그 이렇게 생긴 거? 아, 이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조명인데, 이거 이름이 있는데. 이렇게 딱 하고 방에다가 켜놓는, 그 뭐라 하지? 무드등 아니고. 잠깐만. 램프도 아니. 아. 모르겠다. 뭔지 알겠죠, 근데? 무드, 스탠드! 역시 우리 풀러버 스탠드 조명. 아유 고구마 답답이가 여기 있었네. 아유 우유 한컵 마셨네. 아이고 풀러버는 뭐 하고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공부 중이었다고. 데스파시토 영상 보고 있었다고. 그 저도 가끔 보는데. 케이크 먹었어요. 여기 오기 전에 당근 케이크를 선물 받아가지고 당근 케이크를 먹었는데 남았는데 갔다 오면은 다 상해했을 것 같아요. 속상해요. 제 촛불 반짝거리는 거 보인다. 와, 생일 너무 예쁘다. 누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네, 아니야 이제 볼까? 아니야 나도. 괜찮아 저는 뭐. 안녕 생일 축하해.
언니 깜짝 놀랐죠? 언니 진짜 놀랐어. 언니 진짜 삐졌지? 오늘 안 삐졌어. 언니가 안 삐졌어. 거짓말. 저희가 사실 오늘 몰래카메라를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했거든요. 와, 아니 한양이 진짜 매년 바라는 게 늘어가지고 저희가 자, 편지! 뭔 소리야. 편지 읽겠습니다. 편지도 썼어? 50만 편지 읽을게요. 네, 오늘 규련님 원샷 한번 잡아주세요. 네. 투샷 잡으세요. 하영 언니와 투샷. 사랑하는 한양. 따단.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 매년 생일마다 우리 아홉 명 중에 바라는 게 가장 많아서 뭘 해줘야 할지 너무 부담이 돼. 그래서 빅 서프라이즈를 준비해봤어. 어때? 마음에 들어? 어. 너가 바라던 게 이거지? 당연하지. 내년부터 진짜 다 없다? 알고 있었어. 마지막. 감동 모먼트라고. 우리 함께 산 지 2년이 넘었는데 부리더러 항상 고생도 많고 동생들 친구들도 잘 챙겨주고 항상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앞으로도 우리 프로미스 나인 잘 부탁해. 사랑해 안녕. 왜 안 울어? 빨리 울어 언니. 빨리 울어. 아~ 어 진짜 울 것 같아. 어 진짜 울어 안 돼. 빨리 울어 진짜 울어. 만만한네 이거. 빨리 진짜 울어. 어, 울어. 나 울어. 아, 진짜 울어. 상황 설명 한번 해주세요. 아니 네 상황 설명 담당 이채영 할게요. 아니 언니 정말 부담이 되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냥 우리가 아 이거 어떻게 해주지. 어 무릎 바뀐 거 알고. 근데 아 언니 왜 내 무릎에 앉아있어 지금. 여기 침대 위로 다 올라와. 너무 어두워서 일단 여기 어머, 침대 어머. 위로 다 올라와. 저희가 아유 어떻게 이거 각도를 어떻게 넣어야지? 내가 앞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맨 언니 힘들겠다. 여기 여기다 언니 뭐 여기다 둬요. 네 제가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다 둬요.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언니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언니 그냥 여기다 두는 게 좋을 것 같아. 가득 차지. 하나 둘 셋. 손 말로. 근데 조명이 있는 게 훨씬 나. 이건 나 거야? 이건 편지 누가 썼어? 내가. 이 글씨체 딱 보면 몰라? 규리 언니 글씨체. 아 나. 내가 조정했어. 조정했어. 매건이 조정했어. 매종. 아니야. 나도 편지 썼는데 누가 왔다. 어, 저기 나 귀신인 줄 알았어, 채영아. 옆방에 있어. 일로 들어. 이따 가줘. 딱 나 없어, 편지. 됐어, 난 맨날. 난 선물도 없어. 네, 담당. 담당. 상담.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몰래카메라 하자. 이렇게 롬세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냈어요. 저희 새로운 언니가. 딱 8명 단톡방 만들어가지고 너 잘 때 내가 단톡방 네. 만들고 있었어. 그래서 할머니 자는 사진을 딱 보내고 뭐? 내가 보냈어. 차에서 네. 소연이가 이렇게 할머니가 차에서 이렇게 기절한 사진 딱 보내고 이때가 기회다 우리 몰래카메라를 하자 이래가지고 좋아 어떻게 몰래카메라 할까 했는데 나 이번엔 뭐 보통 슬프게 하고 막 싸우고 뭐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이번에 화나게 취향나게 그러니까 원래 해 긁는 거지 하영이 화나게. 와 나 진짜 계속 긁었어. 아니 뭔가 치는 게 없다? 아니 알았어 나는. 아니 거짓말하지 마. 알았어. 아니 언니 아까 그 브이앱 우리 들어오기 전에 브이앱을 하는 걸 저희 옆에서 봤어요. 이거 케이크 준비하면서 진짜 약간 기분이 안 좋더라고. 딱 봤는데 맞아. 언니 진짜 알았어? 몰랐지 솔직히. 아니 나는 언제 화가 났냐면 밥 가지고 싸울 때. 밥 가지고!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아니 언제부터 시작이었냐면 설명해야 돼 우리가 해볼 거 있냐 해볼 탈북수부터 시작 그 뭐지? 국적 가지고 싸울 때 내가 아니 인도네시아까지 와서 내가 한국 음식을 꼭 먹어야 되냐고 내가 그래서 내가 인도네시아 음식을 난 먹고 싶다 이랬는데 막 언니가 꼭 칼국수를 먹어야 되잖아. 내가 국적은 음식에 구애받지 않고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온 거야. 싹다 나는 자꾸 해물 칼국수 일부러 그런 거야. 아 그냥 뭐 해물 칼국수 먹으면 되지 그거 가지고 싸우냐고. 그래서 내가 아니 칼국수는 내가 한국에서 사줄게 이랬는데 꼭 먹고 싶대 칼국수. 나도 근데
야 먹고 싶다는데 굳이 먹지 말라 하고 막 자꾸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잖아. 그때 우리 8명 단톡방 일부러 만든 데서 거기서 그거 가지고 티안나게 일부러 하자고 시작하자고 그래서 일부러 아니 그래. 내가 시작을 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야. 내가 먹었잖아. 그래서 너가 받아줬잖아. 그게 싸움이 상사가 된 거야. 아, 나 그것 때문에 진짜로 예민해. 그래서 아까 옆방에서 그래. 너랑 나랑 둘이 있었는데 옆방에서 너가 아 갑자기 아 진짜 너무 안 하네. 밥 먹는 거 가지고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내가 내가 뒤져서 얘들아 하영이 화났어. 더 해봐. 그래서 그때 단톡방 우리 8명 단톡방에서 얘들아 말 더 해. 화났다 말 더 해. 지금이 기회야. 그래서 지연이가 화났다 그래서 그지. 언니들 국적이 뭐가 중요한 그냥 먹고 싶은 만 먹어. 백지연 니도 진짜 얄짤없어. 맞아. 그래서 지연이 제일 신나가지고 아 근데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다 막 이런 디저트도 시킬까요? 아니 근데 그거 음식을 누구 방에서 먹냐. 그 방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다리 타기를 했어요. 와 너무 세롱 언니가 하영 언니랑 오늘 같은 방을 쓰는데 세롱 언니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영 언니가 같은 방이니까 나 오늘 생일이니까 바주랑 하트 이렇게 보냈는데 아 싸우기 전에 아 이거 올릴 거 아 이거는 사진으로 보라고 사진으로 캡처했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하영, 귀여워. 그리고 뭔가 계속 긁혔던 그런 부분이 뭐야? 말해봐봐. 아 그냥 나 음식 때문에 좀 많이 심각했어 진짜. 갑자기? 음식 아, 왜? 그거 말고 했어? 그거 말고 했어? 우리 시작부터 했어. 우리? 엘리베이터에서부터 아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진짜. 우리는 앞을 쉬고 싶다. 계속 내가 단톡방에다가 브이라이브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아 그냥 안 할래요 귀찮아 이랬잖아. 맞아. 그러니까 아 근데 나는 원래 혼자 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냥 그 음식 때문에 좀 화가 나가지고. 너네랑 같이 멤버들이랑 안 입고 싶었어. 그냥 답답해가지고 예민한 걸. 아니 8대1로 이렇게 밟았는데 언니 우리는 지금 케이크 준비하고 언니 나 이거 아까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어. 진짜 서운하다 언니. 야 뭘 서운해. 니네 말을 해놓고서 안 할래. 아니 왜 여기 싸워 있었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노래하면 너무 많아. 근데 진짜 웃기게 멤버들 계속 근데 진짜 하지 말자 그만해야 된다고 하영이 진짜 하나 근데 백지연 계속해. 아니 지연이 아니 우리가 계속 지연이한테 지연아 이런 거 너가 해야 된다고 너가 약간 원래 지연이가 좀 막 그렇잖아. 나 눈치 없이 막 귀엽게 미안한데 그 다음 언니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아 이 나도 한번 막 한마디 하고 막 근데 멤버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아 진짜 그만해야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아 뭐 어때 몰래카메라 그래서 그니까 우리 둘이 아 괜찮아 이래야지 더 빡쳐야지. 아니 감동이 배가 된다. 내가 계속 내가 제가 지연이한테 계속 시켰어요. 지연아 이런 건 너가 해야 돼. 지연아 너가 이 말 해봐 이랬는데 지연이가 제가 준 멘트에 저 살을 4배를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놓고 제가 지연 아 됐어 이제 그만하자 이랬는데 지연이가 계속 말로 하는 거예요. 갑자기 배고프다. 네, 그래서 규리 언니가 됐어 이제 그만해 이랬는데 지원 언니가 아 점점 이렇게 보내고 계속 아예 그 지연이 그래서 언제 해요? 막 이런 거 계속 언제 와요? 그래서 언제 먹어요? 밥 계속 이러는 거 음식으로 싸움 잘했다. 그거 했어. 그러니까 아닌 줄 알았어. 아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처음에 말했었냐면 하영이는 진짜 사소한 걸로 맞아. 기분 나빠하는 걸 알아서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 진짜 말도 안 되는 약간 하영 언니가 점점 찌질해진 이상한 모습. 사소한 거에 기분 나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사소한 것 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나 맞아. 이런 걸로 맞아 그거 아, 진짜 기분 나빠하는 진짜 걸 알아서 먹고 싶었어. 그래 많이 먹어. 아니 먹자 다 먹자 우리. 아니 저희 9명이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한 30개를 주문을 하려고 하지 마. 오바야 서른 개를 시켰어. 일단 외국인 5개 되지 않아? 지선 언니랑 나 한 아 근데 우리 시켰잖아. 같이 시켰어. 우리 총 11개 됐어. 저희 총 음식을 11개를 시켰다니까. 아, 솔직히 사람이 9명인데 그 정도면 그냥 많이 시킨 거 아니야? 근데 누가 1인분만 먹고 살아 미친놈. 아 시끄러. 아니 왜 인도네시아에서 진작 그만 말해 이제. 네. 그만 말해 이제. 아싸 진짜 미안해. 좀 릴렉스한 우리 팬분들의 반응을 볼까요? 아 너무 웃겨. 야 방면 남아. 덜덜. 반나 꿀잼이래. 한양 진짜 화났대. 아 진짜 오늘 너무 엄청 재밌다. 엄청 웃고 계셔. 나 근데 풀렸어?
기분은? 나는 오늘 아직 안 풀렸어. 나는 오늘 그러면 안녕. 케이크 한 입 먹어. 우리가 브이라이브 안 들어와서 약간 삐지게 만들고 싶어. 아니 언니 그 다 그거 하는 거 물어보라 물어봤잖아. 지금 언니가 그걸 내가 물어봐달라고 부탁했단 말이야. 한번 이렇게 말해. 아 말해 말해 듣고 말해. 있죠, 듣고 있죠. 근데 유리 우리가 다 같이 안 한다고 대답하기로 했는데. 우리 연, 그 언니가 물어보면 다 같이 안 하기로 하는 거야? 이랬는데 규련이가 갑자기 나 할래! 차야! 단독하게 진짜 여덟 명 바로 아니 아니 아니야! 너 하는 거 아니라고! 규리가 그렇게 보내고 너네가 뭔가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근데 규련이 갑자기 아니? 그냥 안 할래! 귀찮아! 귀찮아! 아 연이 때문에 아니야! 갑자기 저요! 저 나 할래! 이러는 거 했어. 우리 다 아니! 나 이해를 못했어. 아 진짜. 근데 이거 뭘로 먹어야 돼? 이거 커플 안 주시더라고. 그 언니 그 안쪽에 천둥 떨어져서 좀 바깥쪽 바깥쪽. 먹어야 돼. 그거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우리 그거 이따 밥 언제 먹냐고 하니까 하영 언니 브이라이브 끝나고 먹을까? 그러니까 내가 아 좀 남자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는 말 암묵적으로 아 그래 나 안 읽었어 잘했어 아, 진짜? 잘했어 그거 보면 진짜 화났을 수도 그래서 언니 기분 풀어주려고 딱 들어가자마자 아니 언니 팬분들한테 편지 써서 시작 안 한 거야? 시작했는데? 아니 시작 시작을 왜 이렇게 오랫동안 시작을 안 한 거야? 아 감정 다스린 계속 몇 번씩 기다리고 있어 아니 아니 화나서? 아니 다스리고 있었어? 편지 확인했어 잘 썼나 안 썼나 아니 언니 시작을 빨리 안 해서 우리는 화나서 언니 운 줄 알았어 어, 우리 우는 줄 알고 어떻게 시작을 안 하지? 근데 아, 아니야 우리 시작한 거 보고 아 언니 화났다 표정 봐라 안 하고 아, 그 댓글 읽었잖아 막 왜 다 같이 안 왔어요? 했는데 아 혼자 왔어요 내가 그랬어? 아, 그랬잖아 몰라 기억이 안 나 화나서 아무도 없었나 언니야 계속 자카르타 자카르타 이러더라고 아 근데 아, 화영 언니는 생일 때마다 막 외국에 있는 거 같아 근데 진짜 한양 좀 부담이야 아, 이제 내년에 내년에 어떡하지? 아, 아 언니 작년보다는 덜 심했다 솔직히 작년 아니 작년에는 한 달 전부터 아니야 내가 진짜 한 달 전 어제 하영이랑 식탁에서 얘기하는데 하영이가 나 진짜 아. 올해 생일은 너무 아무렇지가 않아. 나 진짜 원래 생일 엄청 신경 썼는데 진짜 신경 하나도 안 써. 근데 나. 언니 대놓고 티 안 내면서도 약간 시티냈던 게 헤어쌤한테도 아 근데 저 이 올해는 진짜 생일에 별로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이랬었어요. 언니도. 근데 오늘 비행기에서 미안한데 나한테 오늘 비행기에서 챙아 내 선물 뭐 샀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언니 솔직히 양심 없어? 언니 내 생일날 개인적으로 선물 사준 적 한 번도 없잖아 아니 근데 나는 뭔가 생일날을 이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기대를 하는 게 정말 너도 귀여워! 귀여워 나는 진짜 귀여워 네, 나는 우리 그, 어릴 때 그랬었던 것 같은데 너는 아, 아예 안 그래? 응 그치 나 아예 안 그래 나 생일인지도 몰라 아, 내 그래? 우리 내년에는 우리 다 같이 산타 옷을 입고 좋아! 옷다리 달고 나는 옷다리들 자고 있는데 선물을 놔두다 머리 옆에 이런 한양 그러면 다음 생일 이렇게 하자 언니가 양말을 걸어놓으면 8개를 9월 29일에 한양이 크기별로 걸어놔 엄청 큰 거 가위바위보여서 우리가 진 사람이 제일 큰 선물을 채우고 이긴 사람이 조그만 거 채우고 진짜 진짜 그리고 내가 진짜? 그 하영이 얼굴에 그냥 휘핑크림 쏴줄게 우와 좋아 한양이 케이크인 거지 어 한양이 얼굴에 케이크 그럼 내가 토핑할게 좋아 좋아 너무 좋아 그럼 내가 꺼주면 되겠다 그러면 불은 지연이가 맞아 지연이 팔 기니까 폭절개 들고 있다 아니 아니 한양 얼굴을 지켜야지 아 한양이야 수치가 좀 유쾌하다 뭐 언니 루돌프 나는 벌써부터 스트레스야 다음 거 아니 우리 생각하지 말자 우리 아홉 명이나 있다고 맞아 근데 아홉 번이나 한양 생일만큼 이렇게 챙기는 거 없는 거 알지? 응. 다른 멤버들 맞아 그치 생일 모르는 거 같지 알아 생일 때 뭐요? 자켓 찍을 때 그 살짝 서프라이즈 장난했잖아 그 두근두근 때 그냥 서프라이즈 작년에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적은 없어 아, 근데 올해는 챙겨주지는 않지 그렇게 올해는 근데 나는 멤버들 생일마다 되게 고민 많이 하는데 아 진짜? 맞아 언니 나 그때 생일 때 미역국 끓여줬었어 혹시 고민만 하는 거 아니죠? 써냈죠? 지연아 너미 지연아 언니가 다음 너 생일에 편지도 써
손가락 빌릴게. 언니 전주선 그러니까 오케이 캐슬바다 빌려가지고 대신 레스토랑 빌리고 언니 새로 언니 말고 아무거나 있구나. 아니야 새벽에 편지랑 편지 써요. 우리 그쪽으로 다음에는 오케스트라 단을 빌려서 대신 좋아 못 잘라서 언니가 끼어 있으셨어. 와 저 미친 텐션이 나와. 아니 참아왔어. 아 그래? 어 옆에서 우리가 옆방에 있었단 말이야, 우리 방에. 그래서 언니가 들린다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니 난 진짜 내렸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여기. 맞아. 와가지고 맞아. 근데 내가 신나면 되게 표현을 막 이렇게 하잖아. 막 이런 나경이가 아니잖아 이러는 거야. 야 니 솔직히 니도 진짜? 니 완전 어 호텔 너무 좋아. 야 나 진짜 호텔 방 나 안에 들어온 줄 알았어. 엘리베이터에서부터 들었는데 뭔 소리야? 기분 나쁘냐? 아니 나 참느라 힘들었어. 우리 다 힘들어 이랬는데 8명 단톡방 이제 너무 신나. 어떡해. 나 진짜 이거 어떻게 나 어떻게 나 그 정도 너무 웃겨가지고 나 못하겠어 이 연기. 나 너무 신나. 아, 그래서 나 딱 호텔 들어갔는데 너무 좋은 거였어. 아 근데 진짜 지원 언니도 오바였어. 왜? 언니 진짜 끝까지 곡도 끝까지 들렸던 거 알아요? 아, 진짜 나방인 줄 알았대. 언니도 아, 그거 나야 소리 깡깡 유연이가 아 지금 나방인 줄 알았어 진짜. 그거 나야 소리 진짜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방음이 정말 안 돼. 아니 침대 누웠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 혹시 내가 근데 갑자기 지원이가 오더니 진짜 시끄러워요. 미안해. 조심할게. 다음부터 조심할게. 아 근데 몰카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하는 사람 진짜. 누구? 너! 왜? 나 뭐? 나 뭐? 아 진짜? 아 진짜? 뭔 소리야? 아니 단톡방에서 우리 얘기하는데 갑자기 자기 뭐야, 아, 눈치 없어? 미안해. 아 진짜 알람이야. 이제 밤을 시간이야? 알람을 왜 지금 맞춰? 롱쌤 배꼽시계야 조용히. 8시야. 롱쌤 배꼽에서 근데 8시야 왜 맞춰? 8시야 왜 맞춰? 롱쌤 방금 티셔츠 올려서 배꼽딱 눌러서 꺼지. 그건 같아. 그 오전 오후를 잘못한 거야. 그리고 언니는 그거 알아요? 지금 한국 시간으로도 지금 솔직히 하영이 생일 아니야? 생일 아니지. 지금도 아니야. 내일이야? 언니 생일. 너 내일까지 그러지마. 왜? 생일 3분 남았어? 아니 2시간 차이야 언니. 여기 그러니까 몇 시지? 내 생일이 3분 10시 아니야? 10시에요. 우리 진짜 다음 연도에는 한양 생일 그냥 한국에서 하자. 아 이게 한국 시간이구나. 한국 시간 언니 생일 한국에서. 아 이게 한국 이게 한국 시간이구나. 아 그리고 언니들 우리 그것도 축하해야 돼. 우리 9월 29일은 우리 결성일이잖아. 맞아. 하나 만들어진 날. 어, 맞아. 와. 우리 오늘 나린이만큼 한번 먹자. 아니 먹는 게 아니라 정신 차려. 아니 먹는 거는 먹자. 먹는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단합 한번 할까요? 팀워크를 다지는 날. 진짜 낙연이 이런 거 좋아. 우리 오늘 결성된 날. 알지 약간 아 빠서 해줘 그냥. 아 그래 해줘 해줘 좋아. 28일이야 뭐라고 할까? 자. 자 일단 위로 갑시다. 나 뭐라고 맞아 이거 꼭 아래로 해야 돼. 잘했어 나경아. 나 할래. 해봐 아래로. 아니 멘트 정해야 돼. 롬세라 멘트 하자. 아 그러면은 근데 롬세 때문에 우리 손이 가려져. 롬세 머리 때 장난이야. 그러면은 한 마디씩 이어지게. 아 어려워. 아 좋아 한 마디 한 마디씩 이어지게. 그러면은 하영이 소원 이뤄주고 이제 끝이야. 대신 이러자 진짜로 한마디씩만 하자. 딱 한마디씩 대신 그냥 집중 안 해서 주제를 못 들어. 그거 알지? 그 오늘은 누구가 이렇게 그렇게 하고 수정 없이 그냥 따라 그냥 해. 그냥 해봐. 하영 언니가 생일이니까 하영 언니가 시작해서 우리 리더 언니가 마지막으로 끝내자. 그래? 몰라 나 몰라. 그냥 해보자. 해봐. 일로 돈다. 세 글자로 문장 이어지면 돼. 끝내면 안 돼. Promise 나인이 어 뭐라고? 프로미스 나인이 아 그렇게 하는 거야? 세 글자가 세 글자야. 아니야 세 글자야. 맞아. 프로미스 나인이 다시 하는 거야? 프로미스 나인이 이게 안 맞아. 프로미스 나인이 드디어 오늘의 기준으로 오 오늘의 기준으로 세 번째 세 번째야? 세 번째 맞아. 우리 기준 맞아.
생일이 아 생일이 반대로 반대로 맞습니다. 배고파. 밥 먹자. 내는 거야? 아니야. 거야. 배고파. 아이 뭐하지? 아 말나 해. 불러봐. 아 너무 식상한데. 해봐. 언제나. 내가 하나 둘 셋. 어? 언니가 끝이야. 언니가 끝이야 빨리. 난 재밌게 했음 좀. 아니야 아니야. 언니 마음대로. 언제나. 불러봐 언제나. 하나 둘 셋. 어 고맙고 하영이 생일 축하해. 아 뭐야? 깨졌어. 하나 둘 위로 위로. 뭐라고 해 뭐라고. 하나 둘 셋 프로미스 나잇. 반 무어 아 진짜 바쁜 놈 망 한 글자 적어주셨어요 망 점점점 흠 미안해 블루버 미안해 나 아니야 롬세 사랑해 하영아 생일 미리 축하해 롬세 유 롬망 진창 텐션 다운 지선이 말 좀 해달래 말 와 말 롬세 너무 좋대 거짓말 치지 마 그니까 맞아 거짓말 합방이 코딱 그래요 아니 여기 아니 말이 이상해 여기 그니까 어떤 분이 롬세 난 웃겼어 감사합니다 그냥 마피아나 한판 하자 내가 좀 예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 조금 배고파가지고 그렇죠 아니 아니 어제 나 너무 웃겼던 게 뭔지 알아? 너무 웃겼던 게 지원 언니가 뭐지 한영 진짜 삐지면 어떡해 했는데 괜찮아 그럼 케이크 한영 얼굴에 부으면 돼 맞아 박매건이? 어 아니야 못 나가 아 엎으면 돼 이거는? 아니야 아, 괜찮아 던지면 돼. 끝나고 박매건 던지면 돼 일단 던지면 돼 박매건 나와 지선이 예쁘다 뒤에 멤버들 보여줄까? 좋아요 뒤에 멤버들 하영이 생일이지만 프로미스 나인의 결성일이기도 하니까 한 명씩 네 자 그래서 오늘 하영 언니 소감 어때요? 아 좀 이쁜 각도로 잡아줄래? 안 보여요 지금 예민 보스네 오늘 되게 예민 보스네 하영 보스 하면 뭐죠 오늘 보스니까 보스 샵 아 진짜 아싸 미안해 왜 오늘 여러모로 진짜 방금 정색했어 지금 5, 6, 7, 8 보스 내가 나를 끄는 건 채아 너무 많아야겠다 네 자 한영 오늘 마무리하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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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 그럼 너네 한마디씩만 해 한마디씩만 한 명씩 하영아 사랑해 너무 짧아 얘 그 탈락이야 한영 생축이야 생축 한영 사랑해 아니 한영 축하해 아니 너무 짧아 플로바 고마워요 정성이 앞으로 함께하자 정성이 없대 아 뭐 한영 너 내 생일 때 뭐 해줬어 기억 못할 거야. 그 해주잖아 그거. 뭐? 기억 못한다. 그, 좀 이따 말해줄게. 좀 이따 말해줄게. 음식이 지금 안 돼요. Oh my goodness. 귀여워 아니야. 안녕. 안녕 생일 축하해. 밥 먹으러 가자. 아, 생일 축하하고 사진 보내줄게요.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백지연? 와, 진짜. 왜, 왜, 왜? 나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챙이 내가 해줄게. 챙이도 한마디. 근데 아, 채원이 일로 와요. 야, 봐, 어차피 일로 오지. 내가 해줄게. 아니, 이미 앞에. 오래됐대, 언제. 언니 챙이 너무 이쁘네. 불러봐, 안녕. 환영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 다음 롬세, 롬세. 나한테도 한마디 해야지 난. 한마디. 환영 생일 축하. 아 한영한테 뭐 한마디. 한영 바보. 뭐 환영 사랑해. 한영은 엄청 티나는 거짓말을 또 다 속았어. 너무 너무 좋아. 한영이 믿어. 나가. 한영이 한영같이 바보. 나가. 언니가 맏언니여서 너무 좋아. 나가라고. 한영같이 눈치 없고 바보 같은 사람이 맏언니여서 너무 좋아. 나 배고파. 사랑해. 나 배고파. 자 롬세 마지막. 나 배고파. 한영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사랑하고 반갑다. 힘이 엄청 많이 되고 한영 때문에 나는 애들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거 알지? 진짜로
진지하다. 나 배고파. 아, 나 이런 거 좋아해. 끊지 나 배고파. 진짜 아, 그래?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알았어. 기다려. 나 한 시간만 줄게. 아, 빌리. 그냥 24시간만 주면 돼. 너무 사랑하고. 나 24시간만 주면 된다. 언니가 이제 마무리해. 자. 아, 언니 저희 먹고 있을게요. 아, 여기서 먹어야지. 아니, 괜찮아. 그 조명 안 해 줘도 돼. 여기. 우리 여기서 먹기로 했어. 아니, 안 해 줘도 돼.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요. 아직 덜은. 불러봐. 이제 드디어 시끌벅적한 프롬시다인이 갔어요. 야, 정말 누가 내 슬리퍼 가져왔어? 난 계속 신고 있어요. 난 계속 신고 있어. 내가 아까 봤어. 진짜. 언니 맨발로 왔는데. 언니 맨발로 온 거 아니야? 로라래, 로라. 그냥 이 방에 지금 신고 아니, 아직 그냥 하고 있어. 아, 미안. 아, 엉망진창이 그만. 키 얼마나 키가 저쪽에 있던. 난 먹여주려고 그러는 거지. 내가 설마 먹으려 했겠어. 언니 아직 말하고 있는데. 맛있다. 그럼 세. 진짜? 밑에서. 근데 나 진지하게 오. 진지하게 해도 돼? 한마디. 채아 방키 좀. 너네 방키. 우리 방키 안 갖고 왔어. 없어. 그러면 문 닫혀서 밑에 내려가서 말해. 나 거기 핸드폰 있는데. 아, 뭐 내 핸드폰 거기 있어. 네? 방키 줄 거야, 언니? 그 무책임한. 나 한이한테 할 말이 있어. 해봐. 진지하게. 가져 말 거. 아, 이 정도는 공유할 수 있잖아, 우리 사이. 아니야, 가져. 아니, 진지하다. 나중에 어, 방송으로 할게. 해봐. 언니도 좀 가줘. 나 너도 가야 돼? 아니야 잠깐만 이거 나 기 맞고 있을게. 아니야 아니야 없다고. 기 맞고 있을게. 못 들어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 엄청 많아요 멤버들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해봐 해봐. 새벽이라도 먹고 싶다고 하면 귀찮아서 잘 만들어주고 나는 그게 항상 너무 고마워. 이 말이 결국 계란밥 해줘서 고맙다. 아니 그게 얼마나 먹었다! 가자! 어, 그럼 밥 뭐 왔는지만 보여줄까? 어딜 가 여기서 먹어야 되는데. 아 진짜 하고 싶단 말. 태연이 네가 봐왔다고 소리 질렀잖아. 언니들로 와. 캡틴이랑 캡틴 말이야. 요즘 언니. 세미가 오. 언니 언니들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살짝 이거 뭘 떨어져? 아 진짜 언니들이 언니들의 말을 귀 기울여 진짜 좋게 이렇게 갈 수 있게 도와줘. 진짜 태희도 진짜 고생 많았다. 끝이야 우리. 여기까지가 끝이야. 아니 뭐. 내 편지 챙이 방에 있는데 둘 다 카드를 두고 왔대. 진짜 말씀드렸어. 열어주신대? 우리 폰도 다 거기 있어. 아 진짜? 지금 뭐 하는지만 풀어볼래요? 안 돼 안 돼. 아 맞다. 비하인드로 보여드릴게요. 비하인드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그 궁금한 카톡방 내용은 제가 올리도록 인스타로 하겠습니다. 올리겠습니다. SN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고파. 엄청 우와 웃기다. 이거 뭐야? 캡처했습니다. 너무 웃겨가지고 그거 SNS 언제 올릴까요? 블로그 내일. 아 오늘 칼국수가 왔나 봐. 아 칼국수 하나 스토리했다. 왜 먹어볼까? 칼국수 칼국수 왔어? 양배추야? 맛있어? 냄새 좋아. 진짜 감자칩 같은데. 오늘 불러봐. 감자칩 같은 재밌다. 삶을 칼국수. 불러봐. 오늘도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계란말이였다. 진짜 함께 해줘서 고맙고.
블러버 하영이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우리 3주년도 블러버 때문에 이지롱. 맞아요. 블러버. 블러버 우리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너 울어? 아니. 세상 아는. 블러버 고마워요. 잘 자요. 안녕. 우리도 인도네시아에서 공연 잘하고 갈게요. 안녕. 생일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블러버랑 멤버들, 가족들 너무 사랑하고 친구들 진짜 고맙고. 이쁘다 언니 오늘. 생일 축하해. 하영이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영이 때문에 우리 멤버들이 좀 기운 많이 받고 있어요. 에너지도 많이 받고. 배고파서 그래. 엄마! 아 깜짝이야.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빠!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언니! 사랑해요. 사랑해. 동생! 규호야! 사랑해. 너는 조금 별 아니 나는 더 많이 사랑해. 아니야 나 규호. 그 야옹이 규호한테 삐져서 규호 안 사랑해. 그리고 콜리 콜리 나는 우리 막내 나는 나는 너도 사랑해. 맞지 못해서? 나 진짜 배고파. 배고프대요. 안녕. 우리 배고프면 예민하게. 블러버 안녕. 이제 몰카 아니고 진짜 싸울 수도 있어. 예민하게. 배고파. 아 안녕. 안녕. 아 내가 제일 예민하니까. 우리 이제 하영이가 마지막으로 끝을 이렇게 내자. 어 그래. 규호야 안녕. 삐졌어. 진짜 몇 번째 마지막이야. 아 진짜 진짜. 진짜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거 의자가 근데 없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블러버 진짜 생일 축하해줘서 고마워요. 오 진짜 너무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리 바꿔도 돼? 자리 바꿔도 되냐고? 잘 자요. 안녕. 나도 오늘 다 같이 자야지.